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오늘 오전에 아시아개발은행 ADB에 있는 이창용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으로 내정된 일 때문이었는데요. 우리에게 IMF라는 단어는 약간의 트라우마를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굴욕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이름인데 지난주 목요일 이 시간에도 IMF 구제금융을 받은 지 16주년이 됐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바로 그 IMF의 고위직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게 됐다는 것이 좀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이창용 내정자는 1997년에 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으면서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 경제학이 무슨 가치가 있겠나 싶어서 현실 참여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관료 또 경제인들이 현실 경제를 위해서 또 양심적으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핫이슈 첫 순서에서는 다음 달부터 카드 대출 금리와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이 내린다는 소식을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3부에서는 원전 고리 1호기 정지 소식에 전력난 걱정이 그렇지 않아도 큰데 더 커졌습니다. 전력 수요와 전력 요금 문제, 장기적인 관점에서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휴대폰 요금제요. 뭐 사장님이라고 별 거 있나? 이랬던 고창석 씨가 휴대폰 요금제요. 아, 사장님이면 U+ 사장님 요금제를 써야지. 요금제만 가입해도 추가 비용 없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쿠폰까지. 가게 홍보에 힘이 되는 U+ 사장님 요금제 U+.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 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매일 봐도 매일 다른 것 같은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동양증권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과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205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 좀 큰 흐름으로 본다면 이게 계속 오르는 걸까요? 요새는 상당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일 봐도 매일 다른 시장인 것 같은데요. 지수만 놓고 보면 일단 추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2000이 좀 깨졌다가 몇 번 뭐 이렇게 다운하시긴 했었지만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코스피 시장이 계속 올라온 상태라서 추세 자체는 다시 좀 복귀하는 흐름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의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반등이 실질적으로 강하게 올라가서 지난번 바로 10월달 정도에 이제 고점 찍었던 2060대를 좀 다시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물을 뚫어야 되니까 거래량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데요. 아마 내일이 월말이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월말 드레싱 성격의 매수세 이런 네. 부분들 감안하면 내일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날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이 계속 갱신되어 나가고 있는데 네. 우리 시장은 지금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 등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우리 시장한테는 항상 불리한 거거든요.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시장이 또 소외받고 또 우리 시장이 지금 소외를 받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엔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상당히 많이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좋으면 어느 한쪽이 항상 안 좋은 곳이 뭐 일상생활도 다 그렇겠지만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어서 아까 고객분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지수는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 파란색이라고.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또 주식이 지수가 안 오를 때도 내 주식이 빨갈 때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주식이 지수가 오르면 주가가 오르면 네. 나도 같이 올라가줘야 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오늘 조금 뭐 불편하신 분들도 좀 계실 수 있는 하루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좀 많이 후회받았던 네. 그런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다시 부활되는 느낌 뭐 예전.
전에 뭐 영화 제목 중에 패자의 역습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동안 시장에서 버려졌던 IT주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뭐 블랙프라이데이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좀 많이 이끌었어요. 과거에는 사실 기관이 들어오지 않으면 민감주들이 사실 좋지가 많이 못했었는데요. 네. 오늘 보시면 기관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도 민감주는 별로였고 그동안 좀 벌어졌던 IT 쪽, 특히 IT 쪽은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 시장 전체적으로 1,500억대 매수를 했는데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기, 뭐 그다음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 좀 벌어졌었던 버려졌다. 네, 정말로 네. 이거는 뭐 버려졌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너무 심하게 소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시장에서 좀 강하게 견인되면서 이번에 다른 뭐 증권사에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삼성 테크인이 오르는 날도 있더라고 네.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정말 오늘 희한하다 뭐 이렇게 만약에 증권사 직원들이 느낄 정도로 상당히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오늘 한풀이 장세처럼 좀 많이 올라줬고요. 네. 그러게 지수도 2045선까지 말씀하신 대로 좀 강하게 올라서 추세가 다시 시장 추세가 복귀되는 것이 아니냐 또 내지는 아, 그럼 또 주도주가 또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게 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월말 효과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이 12월 달에 가서 어떻게 반전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월말 효과, 아까 드레싱 효과라고 또 네. 얘기를 네, 하셨는데 이제 네. 이게 많이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잖아요. 네. 이제 연말도 있으니까 이게 또 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보시면 사실은 최근에 저희 가장 큰 이슈가 금융 투자라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기관이 이렇게 잡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보통 증권사로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투신도 있고 뭐 연기금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 창구가 잡히는데 금융 투자 쪽이 그동안 계속 매도를 강하게 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하고 오늘부터 강하게 매수를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드레싱 효과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나오는 얘기 보면은 수급상으로 뭐 롱숏 전략이라고 그래서 네. 헤지펀드가 대형주를 매수하고 중소형주를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 그 매도할 때 기본적으로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려다가 고매도 형식으로 매도를 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12월 달이 되면 다시 되갚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런 종목들을 다시 12월 달에 되갚아주려면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니까 좀 강력하게 많이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매도 전략을 썼던 종목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말에는 항상 이렇게 배당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고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만약에 혹시라도 12월 달에 급격하게 이어지면 정말로 시장에서 두세 달 동안 소외되었던 코스닥 중소형주들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네. 개연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이 뭐 지금만 놓고 보면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사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때 네. 지금부터는 또 종목도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수는 뭐 이미 2000선에서 위험선을 이제 지나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의 등락을 맞춰서 더 어떤 종목이 12월 달에 가장 좀 잘 갈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이 좀 많이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버려졌던 아이들도 돌아왔고 네. 매수세도 살아나고 외국인도 돌아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민연금에서 해마다 4월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혹시 바뀌나요? 아마 내년부터 네. 1월 달로 이 바뀌니까 물가 상승률 반영 시점이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4월인데 1월부터 반영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년도에 물가가 오른 것을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지급을 할 때 이제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국민연금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건 국민연금 액수가 좀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지금 다른 특수직연금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이라든가 뭐 군인연금이라든가 교원연금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바로 1월 달에 반영이 돼서 1월부터 조금 올라간 연금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국민연금만 4월에 하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이 이제 빚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이 일반 국민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뭐 교원연금, 이 또 군인연금 이쪽 연금하고 그러지 않아도 사실 형평성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좀 너무 불리하다. 저쪽 특수직연금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수평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올해 기준으로 퇴직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한 달 평균 받는 금액이 한 22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민연금 가입 물론 국민연금은 시작 시점이 굉장히 늦으니까 네. 뭐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어렵겠습니다만 평균 수급액이 31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액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물가 상승 반영하는 거에서도 뭐 불리기 있다 이런 이제 인식이 많다 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도 앞당겨가지고 1월부터 하겠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받게 되는 돈이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연간으로 네. 한 60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국민연금 받으시는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소액이라도 조금 더 늘어나는 연금 액수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건 이게 왜 4월로 적용이 됐을까 하는 점인데 네, 그게 아마 이제 예. 저런 걸 겁니다. 이제 여기 있는 국민연금은 그 무슨 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네. 매년 그 위원회에서 이제 그 액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승인을 하는 예, 그런 절차를 예. 거치다 보니까 4월로 됐는데 당겨야죠. 이런 네. 건 사실. 예. 3개월치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겠네요. 월급 올려줄 때도 그렇게 좀 회사에서 올려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게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인데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다. 예. 이게 늘 이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적자가 나는 것보다 흑자가 나는 게 네. 좋겠죠. 당연히 좋은데 그렇다고 이게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은 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게 꼭 그 풍년이 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풍작이들 쌀이 풍년이 나면 뭐 좋긴 네. 좋습니다만 이 농민들 가격이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 경상수지 현황을 보면은 지난달에 95억 천만 달러 흑자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네. 거죠. 사실 95억 달러면 그렇죠. 과거 최대치가 지난 5월달에 86억 달러였는데 그걸 한 이 5개월 만에 다시 갱신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올 들어 10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582억 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보다 한 50%가 늘어난 액수고 지금 추세로 간다면은 한국은행 예상 수치가 630억 달러고요. 이 정도 흑자면은 아마 650억 달러도 충분히 넘지 않을까. 네. 잘하면 아마 뭐 700억 달러 원래 연말이 되면 더 늘어나는 특징이 있기 네. 때문에 700억 달러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과거에 사실 경상수지가 보면은 상품수지 쪽에서 많이 흑자가 났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실 70억 달러니까 굉장히 많은 흑자가 났죠. 근데 과거에는 상품수지에서는, 그러니까 수출입에서는 돈을 벌고 다른 어떤 뭐 여행이라든가 특허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많은 적자를 보는 구조였는데 네. 지금은 이런 이 서비스 수지,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아, 여행 수지, 예, 네. 여행 같은 경우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적자긴 적자인데 굉장히 소폭 적자가 나오고 네. 있고요. 로열티로 빠져나가는 돈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좋네요. 예, 네. 사실 뭐 이 구조 자체는 굉장히 네. 건실해지고 있고 탄탄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은 달러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 결국 이제 환율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환율이 뭐 2,000원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당국의 계속 구두 개입도 실제 개입들이 없으면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달러가 어쨌든 한 달에 그건 뭐 100억 달러 가까이 이렇게 몰려 들어오니까 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주식 자금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환율 상승 압박이 그만큼 더 커지지 않겠는가. 환율 하락 아닌가요?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환율 하락 예. 압박이 커지지 않겠는가. 네. 원화의 절상, 네. 원화 가치의 상승 압박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고요. 네.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환율 떨어지면 뭐 기러기 아빠들은 좋죠. 네. 기러기 아빠들 좋고 뭐 해외여행 많으신 분들은 좋은데 우리 경제 전체의 펀더멘탈이 강해져서 자연스럽게 가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기다가 이 미국의 출구 전략 지연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기 네. 때문에 반드시 반가운 소식만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때 이제 환율 전쟁 할 때는 경상수지 흑자국이 마치 무슨 도둑 같은 나라처럼 취급을 네. 받았던 기억도 나요. 그렇죠. 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빠져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네. 근데 거기는 어차피 뭐
이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뭐 이 다른 자본 수지 쪽에서 흑자가 나는데 네. 다른 나라한테 사실 그렇게 몰아붙일 일은 아닌데요. 그렇죠. 네. 항상 좀 큰 소리는 치는데 큰 소리 칠 건덕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정치적인 아마 네. 이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국민은행 사태는 사실 이게 어디까지 이게 양파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이제 해서 긴급점검을 당국이 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었잖아요. 아, 이제 국민은행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은행권 전체를 보겠다는 건데요. 네. 지금 국민은행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번 사태 보면서 이게 은행이 맞나 하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은행이면 사실 가장 공신력이 있고 이름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더라고요. 네. 이 다른 어떤 금융기관에 비해서도 높은 도덕성과 또 높은 어떤 이 규율과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해외 지점의 비자금 문제라든가 특히 국민주택 채권을 이거를 직원들이 공모해서 횡령을 네. 했다 이거 사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국이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는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거 말고 혹시 다른 시중은행에도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대형 시중은행을 다 지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 시중은행들의 감사의 역할을 한번 짚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네. 이거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도 아닙니다만 사실 이런 국민은행 사태를 보면서 도대체 감사는 뭐 하시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예. 감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비리를 다 집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 그 내부 감시망을 피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잡아내라고 있는 게 감사고 네. 아직도 이런 거 보면은 뭐 국민은행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감사란 자리가 그냥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임기 때우고 높은 연봉 받고 하는 그런 자리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번 국민은행 사태는요. 이거는 정말로 좀 이 다른 데도 아닌 은행이라는 점에서 네. 훨씬 더 높은 엄격한 잣대를 좀 들이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뭐 행장이 사과했지만 절대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네. 예. 그런 것들 다 밝혀지고 책임도 추궁이 돼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긴 한데 공공기관 임원들도 항상 좀 이 부실 경영, 방만 경영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보수를 줄인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네요. 다음 주에 정부가 공공기관 뭐 정상화 방안, 이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내놓게 됩니다. 이제 그 네. 안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과도한 부채나 복리후생 등으로 무리를 빚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임원에 대해서 보수삭감을 추진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임원의 보수가 동종업계 수준을 넘어서거나 또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판단되는 한 10곳 정도가 지금 유력선상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어딘가요? 일단 부채가 굉장히 많은 데는 우리가 뭐 쉽게 해도 뭐 네. 한전이라든가 네. LH 같은 데가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뭐 철도공사라든가 뭐 하지만 이제 다른 또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들 공공기관이 꼭 임금이 삭감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네. 다만 이 임금 삭감 같은 것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결국은 이 국민은행 사태도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이 어떤 인사의 투명성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선결이 되고 네. 그다음에 정부가 뭘 요구하는 그런 수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낙하산 인사를 하니까 당연히 책임 경영을 안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줄줄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다 좀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탈출 전문가와 가장 완벽한 감옥의 대결. 나우유시미 제작진의 불가능한 플랜이 시작된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I'm gonna burn this place to the ground. 이스케이프 플랜 12월 5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하셨습니다. 아, 잠시 후 2부에서는 카드 대출금리 그리고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이 조금 내린다는 소식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공연 황익동원 1위, 저력의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2014 조용필 전국투어 콘서트 헬로 앵콜 공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 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 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 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앱 예스와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 그리고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 경제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국립극단에서 공연하는 해경궁 홍씨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시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대박.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 그룹.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김인경의 생생 경제. 신용카드 대출 서비스, 그러니까 카드론이나 신용카드로 받는 현금 서비스 같은 것들, 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자가 너무 많습니다. 금리가 높아서 고리대로 불릴 정도로 문제가 많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조금 금리가 내린다고 합니다. 국내 모든 카드사가 일제히 이렇게 카드 대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처음으로 좀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 체감하는 인하폭은 그렇게 크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를 단국대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의 이보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고리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 실제로 카드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조금 내린다고 하는데 예. 당국이 내리라고 그랬는데도 안 내리다가 이번에 내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내린다고 하나요?
예, 지금 평균으로 카드로는 이제 0.9%, 네. 현금 서비스는 0.6% 정도 내린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감독 당국에다가 그렇게 신고를 했고요. 네. 그래서 카드론의 그 평균 금리가 15%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대단히 고금리고. 네. 현금 서비스는 그 평균이 21.4%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일반 대출, 은행에서 받는 대출보다는 월등히 높은 거죠. 그래서 평균으로 이번에 카드론하고 현금 서비스 평균으로 약 한 1% 정도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평균으로 15%, 22%를 얘기하셨으니까 예. 최고 금리는 상당히 또 높을 수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높았어요. 30%까지 가는 것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 30%까지 육박을 해요. 이제 네. 현금 서비스는 7.8%부터 이제 신용 등급에 네. 따라 달라요. 네. 나쁜 금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분은 28.4%, 그건 30% 가까이 되죠. 네. 카드로는 6.9%에서 이제 27.3%, 그건 네. 30%에 육박합니다. 네. 그 대단한 게 고금리죠. 그러면은 이번에 내리라고 이제 당국이 많이 지도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예. 내리기는 됐는데, 예. 지금 방금도 약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신용이 좀 낮은 분들이 또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또 많이 안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거 어떻게 내리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그 절대 수지 1%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얼마만큼 혜택을 가게 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네. 이 퍼센테이지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1%,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감도요. 그 1%라고 해봤자 그 정말 얼마 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잘 개선이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예. 근데 이제 카드 업계도 그렇고 요즘 뭐 보험사니 은행이니 다 이제 수익 감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금리 장사, 이자 장사를 했던 카드사들도 좀 고심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그 1% 내리면은 카드사들이 그 잠정 집계에 의하면은 연간 한 2,200억 원 정도가 이자 수입이 이제 감소가 된다고 해요. 네. 이거는 지난해 그 순수익이 2조 2천억 원이었으니까 거기 한 10%쯤 해당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의 순수익에서 한 10% 정도를 이제 덜 받게 되니까 카드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그 주름이 가겠죠. 네. 그러니까 카드사들이 그러니까 줄이는 게 막 예고도 없이 부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줄인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고객에게 또 그런 부분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흔히들 좀 그 슬랭으로 이제 일종의 꼼수 비슷하게 하는 네. 건데요. 특히 이 그 등급에 따라서 이 차이를 거의 안 두는 경우가 생겨요. 네. 1%라고 그러지만은 취약계층이나 돈을 많이 쓰는 쪽에는 금리를 별로 움직이지 않고 네. 돈을 적게 쓰는 쪽에만 금리를 좀 많이 낮춰도 그건 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단기 대출을 받거나 카드 예.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많이 사용하는 취약계층들에게는 혜택이 많이 안 돌아갈 수 있는 예, 구조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늘 감독을 해야 되고 그걸 상호 비교가 되도록 공시 제도를 철저히 하고 하는 그런 보완 대책이 서둘러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카드사도 장사는 해야 되니까 사실 땅 파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될 텐데 우리가 무조건 내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예. 항상 이 적정한 금리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적정한 금리를 이를테면은 이제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외국의 경우 같으면은 적정한 제시하는 그 수수료 수준이 있습니다. 네. 호주나 미국 같은 데서도요. 그런데 여기에 은행 금리나 카드사 금리를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도입되는 나라가 없어요. 네. 다만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는 대단히 비싼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그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그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카드사들의 그 연수익입니다. 네. 그 수익
이 변동에 따라서 그 지나치게 과잉으로 받으면 수익이 지나치게 늘어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는 할 수가 있는데 그 대단히 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사기업이니까 그렇죠. 모든 걸 다 정부에서 당국에서 그 제재를 할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항상 이제 좀 자율에 맡기면은 항상 또 잘 안 되고 약탈적 금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상당히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도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이 수수료율까지도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카드사한테 이제 대출금리도 인하를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카드사는 우리만 봉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카드사들은 지금부터 이게 자기네들이 이번에 약 1% 정도 내리는 게 흡수할 수 있는 자기들이 감내할 수 있는 최저선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나 이걸 객관적으로 정말 그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지난해 우리가 이 카드 수수료를 내렴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정상 그 수지는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만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부분적으로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제까지 말로만 계속해서 계속 내리라고 했는데 자꾸 미루고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의 그 공권력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같이 내리도록 종용을 한 거죠. 네. 예. 여력이 있는데도 안 내리는 거는 괘씸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또 눈속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1%포인트만 인하를 하고 뭐 나머지는 또 그냥 받던 대로 받는 그런 게 일부만 이제 전시 행정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런 눈속임을 하면은 그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윤리 문제 때문에 공공연하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나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 쓰는 계층의 신용등급이 많이 쓰는 계층의 수수료는 별로 내리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안 쓰는 계층 이를테면 뭐 1등급 사람이 별로 안 쓰잖아요. 네. 그건 아무리 내려도 소용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봐야지고요. 또 카드사들이 염려하는 거는 저들이 염려하는 거는 그 슬금슬금 부가 서비스 나 연회비 같은 것을 이렇게 인상하는 그런 걸로 해서 수익을 보존하는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감독을 잘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의 이보우 교수였습니다. 경제 금요 기획. 지난주 목요일부터 전기 요금이 올랐습니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전력난. 해법은 요금 인상뿐인가? 생생 경제 금요 기획에서 전기 요금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산업용과 주택용의 전기 요금 체제, 에너지 수급 불균형 등 그동안 전기 요금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풀어봅니다. 네, 국회에서 들어온 뉴스 속보를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찬영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아,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 진행에 항의해서 일부 좀 퇴장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전체 투표한 인원 159명 중에서 찬성이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4시 뉴스에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코너는 전 세계 흐름을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입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짚어봤었는데 환태평양 경제동반협정 TPP 다음 달쯤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항상 들어도 항상 어려운 이 TPP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TPP. 일단 영문부터 좀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이렇게 해서 이제 환태평양 경제동반협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 그리고 경제 통합 이걸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 협정이고요. FT가 양자간 협정이라면
나라 대 나라끼리 하는 양자대 협정이라면 TPP는 다자간 협정, 그래서 네. 일종의 광역 FTA라고도 하는데 양자 FTA가 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라든가 복잡한 좀 절차들이 있는데 이거를 광역 FTA로 다자간 협정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좀 더 단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자간 협정이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현재 TPP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12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일본, 그리고 그 중남미 쪽에 칠레, 페루,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가 있는데 미국이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금 중요도가 부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청회가 한번 열렸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됐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들어오니까 미국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또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 또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사실 정치 외교적인 어떤 그런 구도가 상당히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그 미국, 중국, 일본 G3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아시아 태평양에서 좀 힘겨루기를 좀 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 영토 갈등이라든가 뭐 미국이 좀 일본을 지원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TPP 역시도 그런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최근에 이제 별로 관심 없던 미국이 이 TPP에 참여해서 판을 키우고 또 여기에 한국과 일본을 참여시켜서 중국에 대항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여기 맞서서 중국은 그 RCEP라고 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걸 네. 결성해서 미국에 대항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는데 이 RCEP에는 이제 16개 나라, 그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좀 묘한 상황, 그 미국과 중국이 맞서고 있는 묘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좀 찬반 양론이 좀 네. 많이 있고 좀 논란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일단 그 TPP 들어가는 걸 좀 서두르지는 않겠다. 네. 우리가 이미 이제 TPP에 있는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익이 크지는 않다. 그리고 TPP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우리나라는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네.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그 미국과 대립하는 좀 중국을 의식하는 측면이 그렇죠. 좀 있고요. 네. 전통적 우방인 미국 그리고 실질적인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좀 숙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한중 FTA도 2차 협정도 들어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G2 싸움에 우리 새우등만 터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아마도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국제 유가는 당분간 좀 하락할 것 같고요. 금융시장에도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가장 주목할 부분이 유가 하락하는 부분이랑 이제 금값이 이제 네.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국제 유가 상황을 좀 보면 그 이란이 현재 하루에 한 100만 배럴 이상을 좀 수출하는 산유국인데 네. 이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이란이 이제 금융 제재에서 좀 벗어나게 됐고 그래서 석유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원유 시장에 이란의 석유 공급이 가세하게 되면 결국 수요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유가가 하락한다. 이런 논리가 지금 그 원유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유가 동향을 좀 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1월물이 $92.30에 마감해서 6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했고요. 네. 이 국제 유가가 올 여름에 한 $100에서 110달러 선, 배럴당 110달러 선에 이제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90달러 초반으로 내려올 정도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요. 유가가 하락하는 부분을 좀 보면 그 미국이 그 이란과 협
협상을 좀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동에서 좀 뭐 발을 빼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중동발 앞으로 좀 지정학적 악재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는 시각이 있고요. 네. 또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려는 또 하나의 이유가 그 셰일가스 붐과 연관을 네. 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요즘에 셰일가스가 발견이 되면서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미국이 중동에 좀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석유 자원 확보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동에서 그렇게 힘을 뺄 필요가 없다. 그런 전략적 판단을 했다는 분석도 할 수 있고요. 네. 이 셰일가스가 에너지원으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면 그 석유를 대체함으로써 국제유가 하락세가 더욱 좀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금값 하락 부분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금값은 이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고 또 세계 정세가 불안해질 때마다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동이 이란 핵협상 타결로 그 전쟁 위험이 낮아지면서 금값이 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 좀 분석이 나오고 있고 네. 금값이 이제 올해 초에 온스당 1,600달러를 기록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는 1,237달러 약 25% 가량 좀 하락한 상태입니다. 아, 많이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 감사절 휴일 때문에 다들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고 계속 유통과 사진들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외신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또 얼마나 많은 또 칠면조들이 아파할까라는 생각을 좀 네. 하기도 하지만은 이 소비가 또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가거든요. 네, 네. 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추수감사절 끝나고 난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뭐 그다음 사이버 네. 먼데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때 이제 소비 대목이고요. 네. 미국에서는 이때부터 12월 크리스마스까지 쇼핑 시즌에서 얼마만큼 많은 매출이 일어나느냐 이걸 따라서 경기 동향까지 이제 네. 판단을 하는데 현재 분위기는 좀 낙관적이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전미 소매 연맹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조사한 결과 이번 연말 소비 매출은 작년보다 3.9%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 네.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이 3.3%였는데 이거보다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셧다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쇼핑 시즌에 대한 좀 기대치가 있는 상태고 미국의 좀 경기 회복이 되면서 가계 소득 이런 것이 좀 증가하고 있고 또 고용 시장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했던 것만큼 소비 심리가 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부에서는 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좀 비관론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좀 올해 이번 주말을 좀 넘겨봐야지 좀 알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까지 이제 온라인 쇼핑하는 것까지 봐야겠죠. 예, 어느 정도 좀 미국인들이 사줬으면 하는 바람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합 인포맥스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탈출 전문가와 가장 완벽한 감옥의 대결. 나우유시미 제작진의 불가능한 플랜이 시작된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I'm gonna burn this place to the ground. 이스케이프 플랜. 12월 5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불가.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 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그렇게 빨라서 뭐 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E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넓고 빠른 LTE. LTE는 SK텔레콤. 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면 세상의 모든 차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 차로 대출을 받는 놀라운 기능,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타던 차 그대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거기다 입금까지 1시간,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1588-5330. 금리 8.9에서 19.9%, 연체금리 19에서 29%,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학교에서는 원자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원자력, 원자력 발전소 이런 얘기만 들으면 좀 화가 납니다. 게다가 원전 고리 1호가 오늘 새벽에 멈췄죠. 이게 176일 만인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점검을 하고서 가동이 됐었는데 왜 또 멈췄는지 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올겨울에 아주 추울 거라고 하는데 전력난이 당연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게다가 전력난을 국민 책임으로 돌리려는 건지 전기 요금을 올리는 쪽으로 정부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추운데 전력 소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도 좀 회의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다 좀 손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또 전기요금 올린다고 하면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3부 경제 핫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